대한항공이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채용을 재개합니다.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객실 승무원 채용을 시작해 다음 달 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. 올해 채용 규모는 100명 이상입니다.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여객 공급은 약 50%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해 연말 이후 국제선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채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또 코로나19 상황과 지원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형 방식도 비대면 동영상 면접 등을 도입했습니다.